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서정무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전동기, 즉 모터 관련 내용입니다. 전동기는 자동차, 로봇,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구동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동기의 고효율화 설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 개발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두 가지 제안 기술인 CNRM과 PMSM 개발 사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결론을 통해 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기 에너지의 약 45%는 조명 기기와 전열 기기 등에 사용되고 약 30조 원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55%는 전동기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한다는 말은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양도 함께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전동기의 운전 방식도 단순 구동형에서 가변속 또는 IT 융합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즉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서 똑똑하게 제어 가능한 전동기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동기의 효율 향상 필요성은 최저효율제 시행을 통해서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저효율제란 기준 효율에 미달되는 전동기의 제조와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서 그 기준 효율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37에서 200kW 전동기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전 용량대에 걸쳐 I3 효율 등급으로 상향 의무화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테슬라에 의해 발명된 유도 전동기는 그 구조가 단순하고 견고하고 저렴하여 지난 100년간 산업용 전동기의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조되는 이 출력 밀도와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였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전동기의 여러 구동 방식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와 연구자석형 동기 전동기가 그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 대비 두 전동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CNRM이라고 불리는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는 회전자 내부에 도체바가 필요 없어 내구성이 높고 저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동 원리상 역률이 낮아 인버터의 용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PMSM이라고 불리는 연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를 비롯한 다른 전동기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전자에 연구자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비산과 감자 등 내구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도 전동기를 대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는 고효율 전동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CNRM과 PMSM의 단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목표는 넓은 운전 범위에서의 높은 효율, 유도 전동기 수준의 제조 비용, 그리고 사이즈 저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CNRM 설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고정자는 기존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를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CNRM의 회전자 내부에는 이 플럭스 배리어라고 불리는 자속 장벽의 형상과 배치에 따라 전자기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배리어의 상세 형상을 설계하고 CFD를 이용한 열유동 해석을 통해 방열 구조를 설계합니다. 산업용 전동기는 하우징의 프레임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고정자와 회전자의 외경 그리고 적층 길이 선정도 중요한 설계 변수입니다. 대상 모델은 5.5kW부터 132kW에 이르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총 5종으로서 수요가 가장 많은 4각 모델을 기준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유도 전동기는 효율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약 20에서 25%가량의 제조 원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즉, 유도 전동기로 설계 목표인 I4 이상의 효율 등급을 달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유도 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인 제조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 전동기보다 효율은 더 높고 가격은 더 낮은 CNRM 개발을 설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CNRM은 명칭과 같이 릴럭턴스, 즉 자기 저항의 차이로 구동되는 전동기입니다.
자속 방향인 D축과 이해수직인 Q축의 인덕턴스가 자기저항 차이에서 크게 달라지는데 두 값의 차이와 비를 최대한 크게 설계하면 토크와 역류를 각각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전자 내 자속 장벽의 형상과 개수, 두께 등에 따라 이 DQ축 인덕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작의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고 각 모델의 자속 밀도 분포는 좌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철순이 더 작은 고급 강판을 고정자와 회전자에 적용하였지만 이에 따른 재료비 상승분은 회전자 내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작업 미실시와 적층 길이 감소 등을 통해 상쇄되어 더 낮은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회전자의 도체가 삽입되지 않는 대신 고정자에 인가되는 전류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 CFD 연류동 해석을 통해 프레임의 냉각핀 개선 설계를 수행하고 방열 특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열 해석과 함께 회전자의 고속 회전 시 철심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력 해석을 통한 안전율을 산출하고 구조적 안정성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개 모델에 대하여 사진과 같이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유도 전동기와 달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작업이 필요 없고 별도의 용접이나 체결 과정 없이 엔드플레이트를 압입하여 코어 적층과 동시에 회전자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성능 시험 결과 다섯 모델 모두 I4 효율 등급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조 원가 분석 결과 I3급 유도 전동기보다도 약 15% 정도 더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캐스팅을 위한 대규모 설비와 고온 고압에서의 작업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효율 등급 대비 제조 원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PMSM 설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회전자 내부에 저가의 페라이트 연구 자석을 삽입하고 슬롯의 점정률 증대를 위하여 분할된 고정자 코어를 적용하였습니다. 핵심 설계 기술은 우선 자속의 집중도와 기계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전자 내부에 바퀴살 모양으로 삽입되는 연구자석의 최적 형상과 배치를 결정하고 제작성과 구동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석의 착자와 감자 특성을 분석합니다. 또한 사이즈 저감에 의한 표면적 감소에 따라 방열과 냉각 특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상 모델은 건물용 펌프와 초소형 전기차 구동 등 수요가 높은 전격 기준 4에서 45kW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목포 효율 등급은 CRM과 같이 기존 유도 전동기보다 한 단계 높은 I4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동일한 외견 크기의 고정자의 적층 길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두 단계 더 작은 규격 프레임의 조립이 가능하도록 고정자의 외견과 적층 길이를 모두 줄이는 방식으로 사이즈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동기 기본 형상은 좌측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10극 12슬롯의 집중극 구조이며 역기전압과 손실, 효율 특성 등을 비롯하여 전류 위상각에 따른 발생 토크 분석을 통해 전작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회전자 구조 해석을 통해 원심력에 따른 응력과 변이 분포를 확인하고 회전자 내부 형상 변화에 따른 연구자석의 착자 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열등가 모델을 이용하여 전격과 최대 부하 시 냉각팬과 방열핀의 형상에 따른 전동기의 세부 위치별 온도 상승 추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작품 제작 사진입니다. 전기 강판으로 적층된 코어에 연구자석을 삽입하여 회전자 조립을 완성하고 분할 제작된 고정자 코어를 결합하고 하우징에 열박음 조립하여 고정자를 구성합니다. 이후 부하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역기전압 계측과 온도 포화 시험, 부하 변화에 따른 효율 맵 등을 도출합니다. 성능 시험 결과 전동기 부피가 40에서 55%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네 모델 모두 I4 효율 등급 이상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30kW 전동기의 효율 맵 비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격 출력 포인트뿐만 아니라 낮은 부하를 포함한 전 부하 영역에서 높은 효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전동기 최저효율제 도입과 함께 소비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버터를 적용한 가변속 제어형 고효율 전동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적화된 설계 솔루션을 통해
기존의 유도 전동기를 대체하기 위한 CRM과 PMSM 시리즈화 모델을 개발하였고 더 싸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된 전동기는 펌프와 팬 등의 유체기계와 골프카 등을 비롯한 초소형 전기차용 등 기존 유도 전동기가 적용되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